안녕하세요. 건강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커피를 마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왜 드시나요? 가장 많이 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는 습관적으로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음료 문화에 대한 얘기를 알고 계시나요? 의외로 우리나라는 음료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도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은 일본 다도를 베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차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물이 좋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호두주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차가 유명한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다 물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먹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 현대인들은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거든요. 새로운 어떤 음료 문화, 커피 얘기하면 카페인 얘기를 빼고 할 수가 없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각성제라고 얘기하면 각성제는 뇌를 깨우는 작용을 가진 것들을 각성제라고 얘기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뇌를 깨워주는 역할을 해서 머리가 맑아지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이 카페인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이제는 커피를 마시게 되고 또 반대로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 종일 정신 차리기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카페인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의식을 하는 건 사실은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물을 섭취하는 겁니다. 충분한 물을 섭취하셔서 이 카페인을 희석하고 우리 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섭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커피에 관련돼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믹스커피를 먹어도 되느냐?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믹스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대부분 다 믹스커피는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믹스커피가 왜 몸에 나쁘다고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일반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보다는 칼로리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설탕이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탕을 안 먹나요? 다른 어떤 음식을 통해서도 다 설탕을 섭취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믹스커피를 제한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바리스타가 가장 완벽한 커피라고 극찬했던 커피가 뭘까요? 우리나라 믹스커피입니다. 넌 그냥 커피구나.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설탕도 설탕이지만 거기에는 지방이 들어있다. 정확하게는 포화지방산 뭐 이런 게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크림이라고 하는 게 뭐가 들어있냐면 예전에는 우유를 사용했지만 요즘 믹스커피에는 다 크리마라고 하는 크림이 들어가 있거든요. 식물성 크림이 들어있습니다. 코코넛 안에 들어있는 코코넛 유는 포화지방산인 건 사실이지만 단세 포화지방산입니다. 그 입자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코코넛 오일은 다이어트용으로도 많이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으로도 많이 활용합니다. 이게 단순히 포화지방산이라고 해서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건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믹스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다음은 커피의 종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즘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보면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보셨나요? 사실은 커피의 종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에스프레소입니다. 모든 커피는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진 뿐인 거지 모든 커피는 한 가지 종류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맛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맛과 신맛입니다. 커피 맛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콜롬비아에서 나오는 블루 마운틴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커피가 가장 대표적으로 신맛이 좀 있는 커피인데요. 신맛의 농도에 따라 맛이 결정되어집니다. 신맛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지막에 볶음밥 해먹은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김치입니다. 신김치가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볶음밥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신맛이 맛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점점 신맛이 들어가져 있는 커피를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호두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호두주는 떫은 맛과 신맛의 조화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 맛 중에서도 결정적인 맛을 결정하는 것은
신맛이다. 그러나 커피를 마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커피의 그 구수한 향은, 그래서 약간 달짝지근한 향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 그래서 커피는 일차적으로 향으로 마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 향을 충분히 음미하시고, 그리고 맛을 음미하시고, 내 몸 안에서 분해해서 대사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카페인의 효과를 누린다면 아주 좋은 음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인은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혈압이 높으신 분이라든지 다혈질 있으신 분들은 커피 드시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동양의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심장이 실하신 분들, 심장 기능이 너무 왕성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커피를 피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왜 커피를 마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